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경기도는 예비 부모와 영유아 부모들을 위한 인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부터 자녀를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 부모 교육 강사와 수강생들이 만났습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저마다 육아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저 아기가 3명이라서 누구 걸 먼저 들어줘야 되는지 제가 당황할 때가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일방적인 강의 형식을 벗어나 강사와 1대1로 소통하고 함께 수강하는 부모들과의 의견 교류도 이뤄집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배워서 아이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을 더 생각하고 기대하게 되는 강의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은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이해, 아이와 좋은 관계 만들기 등 2시간씩 총 3차례의 강의로 구성됐습니다. 아이를 내 구성물로 느껴서는 안 되고 아이가 나 또한 나처럼 독립적으로 잘 자기 것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경기도가 마련한 부모 인성교육 경기도 참부모는 지난해 영유아 인성교육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도내 예비 부모와 영유아 부모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도내 어린이집 18곳에서 화상회의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받고 나시면 나만 아이 기르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부모가 힘들다라는 생각만으로도 힘을 얻지 않으실까요? 네, 그게 인성교육의 목표입니다. 교육 신청은 도내 18개 교육 대상 어린이집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하면 됩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